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8번 프린트를 통해서 고려 전기 대외 관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내용을 배우기 앞서서 그 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고려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뭘 공부했죠? 네.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죠. 줌아웃, 줌인. 전체적인 뼈대를 잡기 위한 우리가 고려 역사 500년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며 그 내용을 어떠한 관점과 체계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잡기 위한 고려사 개관을 먼저 했죠. 그 이후에 고려 초기 체제 정비 과정을 태조, 광종, 성종의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성종 때부터 이제 정비가 된 고려의 제도, 중앙, 지방, 관리 등용, 학교, 군사, 토지, 이런 고려의 제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랑 또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초기 체제 정비 제도상에 이어서 이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를 살펴볼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완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배운 내용이랑 다 연결해 가지고 뼈대를 잡으면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처음 봤던 고려사 개관을 공부할 때 봤던 익숙한 시대 구분 표가 나오네요. 자, 이 표를 선생님이 또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이 이 고려라는 나라의 그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그쵸. 고려는 신라랑은 다르게, 신라는 이제 왕의 혈통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을 했다면 상대, 중대, 하대. 고려는 시대 구분 기준이 바로, 네, 각 시대별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었죠. 각 시기별 지배층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 고려라는 나라를 이각 시기별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에 따라 시대를 분류하잖아요. 그 시대별로 나뉘는 그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의 성향이랑 특징에 따라서 대강이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고려는 뭘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에 따라 시대를 구분을 하는데, 그 지배층, 역사 주도 세력, 그 지배층의 성향, 특징에 따라, 대외 관계가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기별, 시대별,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의 성향, 특징, 이해관계에 따라 대외 관계 달라진다라는 거. 시기별, 역사 주도 세력의 각 시기별, 시대별,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의 성향, 특징에 따라 죄송합니다. 각 시기별, 시대별, 그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의 성향, 특징에 따라서 대외 관계가 변화한다.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될까요? 그쵸? 각 시대별로 이 역사 주도 세력, 그들의 성향이랑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매칭을 한다면 대외 관계를 이야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가져온 거예요. 지배층의 변화 및 대외 관계를 연결해 보기 위해서. 자, 고려는 이 지배층에 따라 시대를 구분을 하고요. 이 지배층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사건 바로 뭐? 네,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기, 그 이후를 후기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기에서도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요, 그렇죠. 골품제가 지배하던, 진골귀족이 지배하던 그 신라를 무너뜨렸던 호족과 육두품. 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시기가 바로 고려 초기였죠. 이들은 선종과 누구나 참선과 수양을 통해 부처가 될수 있다는 선종과 지방 중심의 국토 개념인 풍수지리설 그리고 능력 중심의 새로운 정치 이념 유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고려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죠? 네, 각 시기별 지배층의 뭐에 따라? 성향에 따라. 이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대외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지배층의 성향이 중요하겠네요. 자,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만든 이 초기 호족과 육두품들은 스스로를 누구의 후예라 생각했죠? 네,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였고요.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서경으로 중시했고요. 형제의 나라인 함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그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에게는 적대의식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자 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북진 정책을 통해서 이제 신라 영토가 대동강에서 원선만까지였다면, 이거를 태조 왕건은 청천강에서 영은만까지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북진 정책을 시행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열도품들은 이제 막 나라를 만들었어요. 새학기 여러분 모습 생각하면 돼. 굉장히 개혁적이며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려 초기 육두품과 호족,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개혁적, 자주적, 진취적인 성향의 죄송합니다. 고려 초기 호족과 육두품, 고구려 계승의식과 자주적이고 개혁적이고 진취적 성향을 갖고 있던 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 역사를 우리가 태조, 광종, 성종의 이런 업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린 지금 대외관계니까요. 이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대외관계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 생각하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개혁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시대. 이땐 당연히 외적의 침입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에 이제 우리가 누구랑의 관계를 보셔야 되냐면, 그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그 요나라가 이제 고려에도 쳐들어오거든요. 총세 번을 쳐들어옵니다. 이세 번의 침입에 관해서 고려는 당당하게 합성할 때 합성하고 싸울 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고려의 첫 번째 대외 관계, 거란 요나라와의 관계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 담판. 싸우지 않고 강동육주를 획득을 했죠. 그 이후에 또 양교라고 하는 장군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괴멸시키는 귀주대첩,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고려 중기로 넘어왔습니다. 호족과 육두품은 둘로 나눠집니다. 세력이 강한 애들은 중앙에 문벌 귀족이 되어, 이 문벌이란 게 뜻이 뭐라겠죠? 네, 집안 대대로 고위 관리를 배출한 명문 집안, 명문 가문을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벌 귀족 형성되는 과정은 뭐였죠? 네,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사회적으로는 그들만의 통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안 대대로 이런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특권을 독점하는 고위 관리 집안 문벌 귀족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자, 음서와 공음전, 조상님의 음덕이라 그랬죠. 모두 몇품 이상? 네, 5품 이상.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음서. 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집안에게는 신분의 대가로서 세습 가능한 토지 공음전을 내려주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들끼리 결혼을 하는 폐쇄적인 통혼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이 강한 애들은 중앙의 문벌 귀족이 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애들은 지방의 향리로 가지만, 이 향리들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향리는 조선의 향리랑 달라. 당시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현의 숫자가 더 많았고,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현 밑에는 향, 부곡, 소 라고 하는 특수행정 구역이 있었죠. 이런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속군속경과 향부곡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게 바로 향리잖아요. 힘이 이렇게 나를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문벌 귀족들의 손에 쥔게 너무 많아. 지금 정치 경제적인 모든 특권을 독점하고 있단 말이죠. 손에 쥔게 많으니까 당연히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지금 이대로 영원히 변화를 바라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며 또 대외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는 사대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뭐로 바뀝니까? 예, 신라 계승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문벌 귀족들의 내부적인 그런 분열과 모순을 보여주는 게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자겸의 난과 멸청의 서경촌도 운동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문벌 귀족이 지배하던 시대, 당연히 외적의 침입에 고려 초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죠.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초기와 이 문벌 귀족이 지배하는 중기에는 당연히 이런 대외관계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일 거야. 왜? 지배층의 지금 성향이 바뀌었잖아. 고구려 계승의식과 자주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호족 육두품의 시대와 신라 계승의식과
보수적이며 사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이 문벌귀족의 중기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고리 잡고서 내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고려 중기에는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가 고려를 위협하게 됩니다. 처음에 얘네들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힘이 없을 땐 싸웠어요. 이 윤관을 통해서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의 근거지를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동북 구성을 돌려주고 윤관은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강해진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고 요나라도 깨뜨리고 송나라도 박살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고려에 사대를 요구하게 되고요. 당시 문벌귀족의 대표였던 이자겸은 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싸우면 내 권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변화를 바라지 않아요. 신라 계승의식 보수 4대니까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 요구의 수용에 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일으키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일단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요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저랑 공부할 부분은 이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던 자주적이며 개혁적인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할 당시에 거란 요나라와의 관계,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보수적 사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중기의 여진 금나라와의 관계, 이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문벌귀족들은 다 풀려나가고 무신집권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무신들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이고요. 이때 이제 몽골족의 징기즈칸의 후에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 당시 이제 최씨정권, 최후를 중심으로 한 최씨정권은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끈질기게 저항하지만 결국에는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저항은 하게 되지만 결국 무신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고려는 원간섭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원간섭기 때는 원나라의 아부하고 같은 민족을 팔아먹던 친원파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게 돼요. 이 권문세족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얘들도 보수적입니다. 얘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농장.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소유했고 멀쩡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고 국가에 세금도 바치지 않는 그런 대농장을 경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고요. 누구에게 사대적이다? 누구에게 사대적이죠? 그쵸. 얘들은 기본적으로 원나라에 빌붙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친원파란 말이야. 당연히 원나라의 사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왕이 이건 안 돼! 반원자주의 개혁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그 반원자주의 개혁정책에서 누굴 끌어들입니까? 예, 지방에 있던 향리세력들, 이 신진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성리학과 과거제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는 국민왕과 함께 반원자주정책을 시행을 하지만 당시 고려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예, 중국에서 도적대 홍건척, 일본에서는 왜구. 당시에 일본이랑 중국 모두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이때가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가 들어오는 원명교체기였고요. 일본 역시도 남북조 시대라 그래가지고 남과 북으로 쪼개진 혼란기였어. 이러니까 이렇게 도적대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온 거예요. 자, 공민왕의 개혁정책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신진사대부들은 이 권문세족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 성향은 네, 당연히 개혁적이에요. 근데 선생님 개혁적인데 사대적입니까? 네, 이 개혁적이면 동시에 사대적입니다. 권문세족이 원나라의 사대적인 성향이었다면 신진사대부는 명나라의 사대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랑 싸우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애들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쥘 수 있던 이유는 그렇죠.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했죠.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됐고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이 최영과 이성계고 그 신흥 무인의 대표인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고려를 무너뜨리자고 주장했던 급진파 사대부인 정도전과 힘을 합쳐서 이 온건파 정몽주를 무찌르고 만든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였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고려는 역사 주도 세력, 각 시대의 지배층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대외관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 초기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시기에 그들의 성향과 대외관계,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의 성향과 대외관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 고려 초기입니다.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시대. 그때 호족과 육두품은 어떤 성향이라겠죠? 그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다 생각했던 고구려 계승의 시기고, 상대적으로 천마음, 개혁적, 자주적,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이때 이제 거란과의 관계, 침입과 격퇴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거란이랑 싸우게 된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 일단 고려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란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나라였고요. 하필이면 또 함께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던 이웃나라이자 형제인 발해가 누구에게 망했죠? 거란에게 망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형제의 나라인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과는 절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석영으로 중시하는 동시에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고요. 그 발해 태자 대광연이 고려로 귀순을 해오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대동강에서 원산만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북방에 있는 거란이랑은 긴장관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만부교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거란에서 낙타 50마리를 보냈는데 이걸 태조 왕건이 고려 개경에 있는 만부교에 그 낙타들을 묶어서 굶겨 죽이고, 거란 사신들은 섬으로 귀양 보내서 또 죽여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거란이랑은 이런 배척 관계였네. 당시 중국에 있던 송나라와는 또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왜? 송나라가 가장 발전의 나라니까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중국에 있던 송나라. 송나라는 또 어땠을까요? 송나라도 기본적으로 고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왜? 고려가 송나라랑 친선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그들의 선진 문물이 필요해서지만, 송나라는, 네, 지금 북방에 있는 거란, 그 거란을 견제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거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란의 후방에서 고려가, 이 거란을 견제해주길 원했던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송나라의 영토를 위협하고 있는 거란은 배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란은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도로 통해 볼까요? 북방에 떠오르는 강자, 유목민족인 이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한 고려와도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송나라랑도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럼 송나라랑 왜 사이가 안 좋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목민족들은 북방 지방에 살고 있어요. 북방의 초원지대에. 자, 이 유목민족의 특징. 기본적으로 전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타고 있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 북방 지방에 살다 보니까 항상 식량과 먹을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항상 힘이 생기면 어디를 노릴까요? 네, 기름진 평야. 어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70%가 산지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름진 평야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항상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중국, 이 전통적인 중국의 한족의 역사는 북방 유목민족과의 갈등이에요. 끊임없이 유목민족들은 하나로 통일되면은, 그 초원지대를 통일하면은 이 한족들의 영토를 노리고, 한족들은 그 끊임없이 밀려 내려오는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로부터 영토를 지키려고 투쟁하는 그 유목민족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거란족은 요 나라를 만든 이후에 이 송나라, 이 넓은 중원의 영토를 노리고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고려와 고려를 이용해서 거란을 견제하고 싶었던 송나라는 친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열받는 겁니다. 자, 원래 거란은 고려만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왕건한테 낙타, 그 소중한 낙타도 50마리 보내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고려가 일방적으로 거란의 이런 러브콜을 거절하고 송나라랑만 지금 러브러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끗 차이입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약간 이제 그런 막장 드라마처럼 이제 거란이 고려에 대한 사랑에서 증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하실 거는, 자, 선생님 아까 이 거란,
유목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라고 했죠? 그들은 지금 어딜 찾아가고 싶어 합니까? 네, 모든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이 넓고 기름진 이 중국의 이 중원 땅, 중국을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들의 목적지는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거란이 고려로 왜 쳐들어왔을까? 여러분 봐봐요.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가 자신들을 적대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왜냐? 지금 이 유목민족들인 거란은 송나라를 쳐서 이 중국의 땅을 빼앗고 싶은데, 만약에 거란이 송나라로 쳐들어갔을 때 고려가 송나라의 뒤통수를, 아니 고려가 거란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빈집털을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를 먹어치울 거면 이 후방에 있는 고려가, 이 후방의 관계가 안정돼야 됩니다. 왜냐면 양면전선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이 송나라를 칠때 고려가 거란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송나라를 칠때 고려가 자신들의 뒤통수를, 빈집털이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란이 후방 안정화의 측면에서 고려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송나라와의 정면 승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희들 우리가 송나라 호들갑 팰 동안 우리 뒤통수 치면 안 돼. 이런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온 거는 고려를 진짜 다이다이 뜨자 맞짱 떠. 고려 박살낼 거야. 고려 우리 식민지 만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송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하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온 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송나라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온 건데,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인데요. 993년 우리 최숙노의 시무이 18조를 통해서 고려의 체제를 정비했던 성종 때 거란이 1차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거란군들이 이끌는 장군의 이름은 소훈령이에요. 이 사람 이름 알아두세요. 자료에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소훈령. 후분령이 자료에 넣으면 아 이거 1차 침입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비록 그들의 목적이 후방 안정하지만 대놓고 그렇게 목적을 말하고진 않아요. 우리는 송나라 치기 전에 고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 확신만 필요해봤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쳐들어올 때는 우리는 고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항복해라, 안 그럼 다 죽는다 라는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위협을 하고 온단 말이야. 올 때는 본 목적을 가리고. 이때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의의 도론 아닙니다. 싸우자 라는 의견과 지금 거란의 기세가 맹렬하니 적당히 땅을 좀 떼어내주고 항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좀 적당히 타협을 합시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고려의 전설적인 외교관 서희, 이 사람은 선생님이 말한 이 거란의 목적을 정확히 캐치했어요. 얘네의 목적은 송나라다. 지금 얘네가 원하는 건 송나라와의 정면 승부를 할때 우리 고려가 자신들의 뒤통수랑 빈집털이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된다. 얘네는 후방 안정을 위해 온 거지 진짜 우리 고려를 정복 멸망시키려고 온게 아니다 라는 걸 파악을 하고, 서희가 이제 성종한테 저를 우선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희가 호롤단신으로 이 소훈령의 거란 진영을 찾아가서 외교 단판을 벌입니다. 그 외교 단판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후손령 말하죠. 고려, 너희 고려는 신라의 뒤를 이은 나라고, 이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왜 너희는 우리 땅을 넘보냐. 그러니까 태조 왕건 이후에 그 고구려 개세누씨가 북진 정책 있잖아요. 평양을 서경으로 중시하고 막 영토 넓히고 그랬잖아. 청천강까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말하죠. 야, 뭔 소리야. 우리는 신라의 후예가 아니라 고구려의 후예야. 봐봐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는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니네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북방 땅, 거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야, 우리 고구려 계승한 나라고, 거기 원래 우리 조상님 땅이야. 방빼이 새끼들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훈령이 어때요? 이거 봐봐. 니네가 우리 침략한 거야 라고 하니까 소훈령이 이제 진짜 본 목적이 나오죠. 되게 귀엽지 않아요? 그대들은 왜 우리는 외면하고 송나라하고만 사귀는가? 야,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고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나온 거죠.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줘 라는 거야. 후방 안정. 그러니까 서희가 말하죠. 야, 나도 진짜 우리도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근데 야, 너네랑 우리 국경 사이 있잖아. 여기 너네랑 우리 국경 사이에 여기가 압록강이잖아. 응. 야, 근데 이 압록강에 여진족, 이쪽에 말이야 여진족들이 살고 있어. 여진족들이, 그 여진족이 너희랑 우리 국경 사이를 탁 틀어막고서
있으니까 우리가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도 외교관을 보내려고 해도 이거 바다 건너가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너네가 어? 이 너네랑 우리 국경 사이에 있는 남녹강 사이에 짱 박혀 있는 저 여진족 말이야. 얘네를 여러 좀 쫓아내주고 이 국경 지방에 영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너네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는 논법 아닙니까? 이거요. 그것은 압록강 안팎에 여진족이 있어 너희와 우리의 길을 가로막혔기 때문에 만약에 여진족을 내쫓고 성을 쌓고 도로를 만들면 어찌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영이 그렇네? 라고 해서 그대로 군대를 물리면서요. 돌아가는 길에 여기 있는 여진족들을 후드러 패서 여진족을 이 북방의 함경도 이북 지역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려에게 줍니다. 그래서 고려는 여기다가 성을 쌓고 이 땅을 우리 땅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동육주야. 정말 대단하죠. 이래서 외교가 중요한 거야. 적의 본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니까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영토까지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1차 침입 때 수선영이 쳐들어왔지만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강동육주를 획득하고 영토가 압록강까지 넓어졌어요.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영토가 우리가 신라 때만 해도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우리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영토를 넓혔다가 지금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압록강까지, 여기까지 지금 영토가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죠. 자, 당연히 이때 조건은 뭐였어요? 그래, 강동 이거 줄 테니까 송나라랑 관계 끊고 송나라랑 혼전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줘. 약속이야.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말하면 거란 병신간데 진짜 거란 멍청한 새끼들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거란도 멍청한 게 아니야. 거란은 오히려 고려보다 더큰 이득을 본 겁니다. 왜? 보세요. 강동육주란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 건 맞아요. 이 거란과 고려를 연결하는 국방 요충지야. 근데 이걸 줬지만 동시에 거란은 뭘 얻었죠? 네, 후방 안정. 송나라와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고려가 거란을 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땅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동육주를 넘겨주는 대가로 여진족을 토벌하고 강동육주를 고려에 넘겨주는 대가로 거란은 누구와의 싸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송나라와의 싸움에 후방의 위협 걱정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1차 침입으로 서희의 외교 단판 이후에 고려의 강동육주를 넘겨준 이후에 거란 이 요나라는요. 이후에 요나라는 송나라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여기서 이제 요나라가 승리를 거두고 전연의 맹이라는 걸 맺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전연의 맹. 전연이란 땅에서 양국이 이제 화해의 맹세를 맺었는데 그 대가로 요나라는 송나라로부터 연운 16주라 그래가지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야. 오늘날의 베이징, 그 북경 베이징을 포함한 연운 16주라고 하는 중요한 북방의 영토를 송나라로부터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가 더 중요한 땅이야. 그러니까 요나라도 바보가 아니고 요나라도 큰 이득을 봤다라는 거야. 송나라의 싸움에 후방 걱정 없이 온전히 집중해서 이 송나라로부터 북경을 포함한 연운 16주의 중요한 땅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고려는 요나라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려는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여전히 송나라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사신을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막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나라가 기분 나쁜 거죠. 야, 너네 왜 약속 안 지켜? 그럴 거면 강동주 다시 내놔. 내놔 다시 하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쳐들어올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 나라의 전쟁에서는. 그래서 그 명분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자료에 많이 나와요. 당시 고려에서 반란이 일어나. 강조라고 하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설명해 주면은 이때 이제 원래 고려에 죄송합니다. 고려에 그 목종이 왕이었는데 성종 이후에 왕이에요. 성종 이후에 목종이 왕이 됐는데 이 목종의 그 친엄마가 천추태후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번 드라마로 나왔죠. 천추태후가 근데 김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불륜 관계에 빠졌어. 그리고 둘이 이제 짜고 이제 불륜이어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린 거야. 그래서 목종을 몰아내고 즉 막장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아들을 그러니까 새 아이를 낳고서 자기 본래 아들이 목종을 몰아내고 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목종은 지금 이제 자기 엄마가 딴 남자랑 바람나더니 애를 낳고 자기를 몰아내고 그 불륜남이랑 낳은 아이를 고려의 왕으로 세우려는 상황이 온 거야. 이게 목종이 믿고 있던 신하 강조한테 너가 군대를 끌고 와서 날 좀 도와다오 했는데 강조가 군대를 끌고 오더니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목종을 몰아내고요. 천추태후도 쫓아내버립니다. 네, 그러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강조의 정변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란이 쳐들어온 거야. 당시 거란의 황제가 성종이었거든요. 거란의 황제 성종. 이 사람이 어찌 신하가 이런 대형무도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야.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다라고 온 거예요. 웃긴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 토막살인하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이제 강태종 이세민이 신하가 어찌 반란 일으키냐고 쳐들어왔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강동육조 다시 내놔 이러면서 이제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장군이 수순령을 보냈다면 2차 때는 누가 온 거예요? 네,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온 거야. 이때 이제 고려는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이 되고요. 현종은 전라도 끄트머리 나주로 피난을 갈 정도로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고려를 구한 장군이 바로 누구냐? 이게 여러분이 너무 요즘 교과서 내용이 소박해지면서 이 사람 이름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다 읽고 있는데 그래도 한능검이나 시험에 잘 오는 잘 나오는 사람이 알아두세요. 양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규라고 하는 분이 이 개경을 함락한 거란군의 후방을 자신의 그 서북방 지역의 군대를 이끌고 끊임없는 게릴라전으로 이 후방을 엄청 괴롭혀요. 이때 무려 7번이나 이 거란군의 후방을 괴롭혀서 이때 그 기록이 나면은 거란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되게 많이 잡아가려고 했거든?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포로를 구출하고요. 이때 얼마나 양규의 부대가 거란족을 괴롭혔는지 성종의 친위대까지 거란의 황제인 성종의 친위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양규의 부대를 진압하러 갔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황제 친위대도 낙타가 힘을 잃고 무기가 다 박살났다 할 정도로 치열하게 양규가 싸워서 결국에는 양규는 장렬하게 전사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되게 참 마지막에 죽을 때도 선체로 활을 맞고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양규의 부대는 거란을 괴롭히게 되고 이때 양규의 부대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서 이 거란군이 결국에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퇴각할 때 말로만 얘기해요. 야, 그 강동육주 있잖아. 돌려주는 거다. 그리고 니네 황제 현종 우리한테 와서 사과하는 거다. 라고 말로만 약속을 하고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규의 공이야. 이게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조선시대 가서 병자호란 때 보시면 아예 인조가 나와가지고 청나라 황제 앞에서 대가리 꽝꽝꽝 치고 항복할 봤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규의 활약으로 인해서 말로만 약속받고 강동육주 돌려주는 거다. 그리고 현종이 우리 너네 고려 왕인 현종이 우리 거란 황제한테 와서 사과하는 거다 라고 말로만 약속받고 돌아갑니다. 아무튼 2차 침입 때는 현종되었고 강조의 정변을 구슬도 침략했고 개경이 함락당했지만 양규의 활약으로 양규가 어디서 활약했냐면은 여기 흥화진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우리 그 강동육주 있잖아요. 서희가 외교장판으로 얻었던 여기 강동육주 빨간색으로 하는 강동육주 여기서 흥화진 여기서 이제 양규가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차 침입은 양규. 자, 하지만 약속 지킬까요? 아, 그럴 리가 없죠. 강동육주 안 돌려주고요. 현종도 당연히 거란 황제한테 안 찾아가고요. 여전히 송나라랑은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거란이 한번 더 쳐들어옵니다. 현종 때 3차 침입. 이때 거란군의 장수가 누구였냐면은 1차는 수순령, 2차는 황제 성종이었죠. 3차 때는 소배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침공을 해옵니다. 자, 근데 이때 참 대단한 게 이때 거란의 군대가 10만 대군이었어요. 자, 근데 이 거란의 소배압이 10만의 군대를 끌고 왔을 때 고려는 당당히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이때 이제 고려의 사령관이 그 유명한 강감찬이었고요. 이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20만이었다고 나와. 자, 거란군 10만, 고려군 20만.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는 늘 적은 막 수십만 대군을 끌고 올 때 항상 이 적은 군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죠? 물론 여러분 압도적인 적의 군세를 적은 군대로 치열하게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멋있는 일이지만 더 멋있는 나라는 뭐예요? 적이 10만을 끌고 올 때 이 새끼들 봐라 하고
적이 10만을 끌고 올 때 그거보다 더 많은 20만, 30만의 군대로 적을 무찌르는 나라가 더 멋진 나라 아닌가요? 고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려의 후배압이 10만을 끌고 올 때 강감찬의 고려군은 20만이었어요. 그래서 20만의 강감찬의 고려군이 어디서? 아까 2차 침입 때 양주가 강동 육주의 하나인 흥화진에서 활약을 했다고 했죠? 강감찬도 마찬가지야. 강동 육주 중에 하나인 이 귀주에서 후배압의 거란군 10만을 괴멸시키니 이게 바로 귀주 대첩입니다. 여기 귀주. 여기서 이제 강감찬이 활약을 한 거야. 그만큼 이 강동 육주라고 한 땅이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절대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은 을지문덕, 고구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같은 경우는, 일단 장소는 청천강이고요. 이거는 수나라 양제랑 싸웠던 거예요. 지금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장소는 귀주고요. 거란족이, 거란의, 소배압이랑 싸운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리칩니다. 무려 세 번에 달하는 거란의 침입을 외교적인 협상과 군사적인 능력으로 당당히 격퇴한 거야. 이건 그 당시 지배층이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승의식과 개혁 자주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 뭉쳐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결과 이 이후에 고려는 군사력을 더 강화시킵니다. 항상 이 방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3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물리친 이후에 다시는 거란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래서 수도 개경을 보호하는 또 다른 성인 나성을 쏴요. 2차 침입 때 수도가 함락됐잖아. 그래서 이 나성이라는 게 뭐냐면 수도를 둘러싸는 또 하나의 성이야. 그러니까 수도 겉에 그 수도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어선을 쌓은 거야. 그게 바로 수도 개경을 보호하는 나성이고요. 그리고 이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얻은 강동육주, 그 압록강 주변과 강동육주를 삥 둘러싸는 고려의 국경을 보호하는 천리장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다 언제예요? 3차 침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국경선 부근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천리장성이 두 번 나왔어요.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만든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지금 고려의 천리장성, 이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옆에 표로 만들어놨어요. 고구려와 고려의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명료왕 때 누가 연개소문이 책임자로서 만들었고, 고려에서는 이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덕종부터 정종까지 왕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그 요동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북방의 부여성부터 남쪽의 비사성까지 쭉 고구려의 그 요동방어선을 지키던 그게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었고요. 지금 고려의 천리장성은 여기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라고 나오죠.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천리장성. 이 압록강, 강동육주부터 해서 이렇게 쭉 고려의 국경선, 이 도련포까지 해서, 압록강에서 도련포, 고려의 국경을 쭉 감싸는 이게 천리장성이에요. 그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고려의 국경을 지키는, 이게 바로 고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수나라와의 싸움 이후에 만든 거죠.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만든 거고, 고려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앞으로의 이민족의 침입,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의 천리장성, 압록강에서 도련포, 그리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여기 요동지방을 지키던 거였죠. 고구려의 천리장성. 둘은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 개경의 나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어선을 쌓았다. 자, 이렇게 돼서 고려와 송나라 요려 간에 세력 균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나라도 고려를 굴복시키는 실패했죠. 그래서 요 나라가 송나라를 완전히 먹어치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려, 송, 요 세 나라 간에 이 힘의 균형이 맞음으로써 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안정됐어요. 여기다 고려가 힘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란의 침입이 고려에 준 영향도 살펴볼게요. 이 영향은 뭐가 있냐면은 당시 이제 거란의 침입 때 대장경이라는 걸 가능합니다. 대장경이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목판 인쇄물인데 이 부처님의 힘으로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이 거란의 침입 당시에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목판 인쇄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대장경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건 뭐예요? 팔만대장경이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지금 이 거란의 침입, 초조대장경 언제 만든 거예요? 네. 고려가 거란과 전쟁하는 그 기간 내내 만든 거야.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보자. 그래서 거란과의 전쟁 중에 초조대장경을 만듭니다. 이 초조라고 한 뜻이 뭐냐면 최초라는 거예요. 처음 만든 대장경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거란과의 침입 때 만든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이 훗날 몽골의 침략으로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장경을 잃어버린 고려 조정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으로 저 잔악무도한 몽골군을 몰아내보자 라고 해서 다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야. 팔만대장경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팔만대장경을 초조대장경 뒤에 다시 만든 대장경이다. 그래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야. 문화재 재밌죠? 이렇게 공부하니까 문화역사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칠대실록이라는 것도 만들어. 칠대실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고려에는 역사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서가 이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서 역사서가 다 불에 타버린 거야. 그래서 거란이 물러간 다음에 이제 만든 게 칠대실록입니다. 지금 왕이 현종 때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현종이 자기 이전에 7명의 왕들의 역사서를 만든 거야.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그리고 강조에게 쫓겨난 목종. 요렇게 7명의 왕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칠대실록이에요. 물론 이건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려 초기 거란과의 대외 관계를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구분하실 거는, 자, 1차 침입 때는 누가 왔죠? 소훈령. 이때는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인해서 강동육주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거란의 황제가 직접 왔습니다. 거란의 성종이. 이때는 우리가 비록 개경도 함락당하고 나주로 피난 갔지만 누가 활약했다? 양규가 흥화진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해서 거란군이 결국 물러갔다. 그리고 3차 때는 소배압이 쳐들어왔고, 이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3, 1, 2, 3차 때 쳐들어온 적의 명칭, 그리고 활약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결과 나성 천리장성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천리장성 같은 경우는 고려의 천리장성과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겠고요. 또이 귀주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랑 꼭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은 안 됩니다. 장소랑 시기랑 활약했던 장군 이름이랑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청천강에서 수나라 양제의 그 2차 침입 때, 평양성을 노리고 있는 별동대 30만을 살수에서 괴멸시킨 거고, 강강찬의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소배압의 군대를 귀주에서 물리친 겁니다. 자, 이거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참고 자료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 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뒤에도 선생님이 거란과의 이런 관계의 탐구 자료들을 다 실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진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진, 금나라. 이때만 해도 이제 시대가 변했죠. 이제 고려 중기입니다. 지배층이 누구예요? 네, 이제 문벌귀족이에요. 음서와 공음전 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는 공음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폐쇄적인 통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문벌귀족들은 성향이 어때요? 신라 계승의식, 보수적, 사대적입니다. 당연히 고려 초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우선 정벌과 사대라고 하는 키워드 잡았는데, 이 정벌은 뭐냐? 처음부터 고려가 무릎 꿇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왜 그러냐면, 자, 여진족. 지금 이제 우리가 여진족과의 관계를 보잖아. 이 여진족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네, 방금 배웠어요, 여러분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에 소훈령의 뻥카에 넘어가지 않고 서희가 외교 단판을 통해서 어느 땅을 얻었죠? 네, 여기
압록강 근처에 강동 육주를 획득을 했죠. 이 획득한 명분이 뭐야? 그치? 우리도 너희, 우리 고려도 너희 거란 요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희 고려와 아니 우리 고려와 너희 요 나라의 국경 지방 이 압록강 이 국경 지방 근처에 여진족이 짱 박혀 있어서 우리가 너희랑 외교 관계를 맺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가는 길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겠다 해서 후순령이 돌아가는 길에 여기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여기 북방 지방으로 쫓아냈잖아. 이때 이후에 강동육주는 고려 땅이 됐고 이 여진족은 북방 지방으로 쫓겨간 거예요. 자, 이 여진족은 지금 어디로 쫓겨갔죠? 네, 함경도 이북 지방 쫓겨갔어. 여기가 어때? 여기 어떤 지형이에요? 엄청나게 춥고 농사는 안 되는 지역이야. 그 여진족이 먹고 살기가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진족이 처음에는 고려에 사대를 했어. 누가 누구한테? 여진족이 고려에 사대를 한 거야. 여진족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이제 고려에 막 이제 막 식량도 얻어가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고려도 이 국경 안정 차원에서 말 잘 듣는 여진족들에게는 땅도 주고 쌀도 주고 벼슬도 주고 하면서 적당히 달래면서 지냈고 이 여진족들도 고려를 지금 힘이 없으니까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사대하면서 고려에 복종하고 있었어. 그런데 12세기에 여진족의 완옌부라고 하는 부족이 등장하고 이 완옌부가 중심이 되어서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을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강해진 북방민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야. 뭐하러 우리가 고려한테 사대하고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식량을 구걸하듯 받아와야 돼? 난 힘이 있는데 힘으로 뺏을 거야! 하고 이제 고려를 국경을 침략하고 식량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거야. 고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국경을 어지럽히고 있는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는데 고려의 정규군이 여진족에게 무참히 패배한 거예요. 이때 고려의 그 여진족 그 토벌군을 이끌다가 패배한 장군이 윤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한테 보고서를 올린 거야. 저희 패하, 저희 고려군이 이 여진족 토벌에 실패한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 저들은 기본적으로 북방의 유목민족들입니다. 그들은 다 말을 타고 다니는 전원 기마병입니다. 근데 우리 고려는 다 보병입니다. 보병이 기마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뭘 만들어야 합니다? 기마병 중심의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건의해서 고려 조정에서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관의 별무반. 이 별무반은 세 개의 부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신기군, 기병이고요. 두 번째는 신보군, 이건 보병이고 그 다음 항마군, 이건 승병이에요. 이름이 되게 재밌죠. 항마군, 마귀들을 쫓아내는 부대다. 퇴마사군이다 하는데 뭐 부처님들, 뭐 스님들이 뭐 전쟁터 가가지고 막 귀신이랑 싸워요. 그게 아니라 이 이름은 항마군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부처님들이 스님들이 되게 엘리트 계층이었고 스님들이 되게 조직이 강했어요. 그래서 스님으로 이루어진 전투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윤관이 만든 별무반은 이렇게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으로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중심이에요? 그쵸, 기병 중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윤관의 별무반은 기병, 신기군, 이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한 특수부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무려 1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병 중심으로 이루어진 별무반, 17만의 별무반을 끌고 윤관이 여진족의 근거지를 토벌하러 북벌을 단행하게 되고 치열한 싸움 끝에 여진족의 근거지를 토벌하고 그 여진족의 근거지에 동북구성을 쌓고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하게 돼요. 오늘날 동북구성의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유적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근데 아마 여진족의 근거지였던 이 동북방지방, 아마 여기가 동북구성의 위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관이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만든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척경 입비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그림.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하고 영토를 확장한 뒤 고려의 영토라고 세워진 경계비를 세운 설명. 그래서 척경 입비도야. 예,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하지만 동북구성은 오히려 반한대요. 엥?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초기에 외교 단판으로 얻은 강동 육주는 끝끝내 지켜내잖아. 그죠? 거란이랑 무려 세 번과 싸워서도 끝끝내 강동 육주를 지켜내고 우리 영토로 포함시키고 심지어 나중에는 천리장성으로 삥 둘러치잖아요. 근데 지금 고려 중기에서는 이렇게 힘들여오던 여진족을 토벌하고 얻은 동북구성을 반환해요. 누구한테? 여진족한테.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현실적인 이유로 본다면은 이 동북구성의 위치가 지금 고려의 국경이라 너무 멀어. 고려가 지금 여기가 천리장성이 있고 고려 본토가 여기 있는데 동북구성은 너무 고려 본토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너무 추운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면은 끊임없이 군대도 주둔시켜야 되고 또 그럼 식량이랑 무기도 보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 자원이 소모된다 이거야. 그런 것도 있고 또 근거지를 잃은 여진족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요. 우리 땅 털려줘 이러고 그 여진족이 동시에 고려에 애골복걸 합니다. 진짜 형님들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저희의 일을 봐주시고 저희에게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시면 저희 진짜 앞으로는 고려에게 개기지 않을게요. 고려 쪽으로는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영토를 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야. 자, 아마 고려 초기였다면 개혁적이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이며 고구려 개성형식을 갖고 있던 고려 초기의 지배층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려 중기 문벌 귀족의 시대 보수 4대 신라 계승의식이잖아요. 변화를 바라지 않아. 현실 유지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수적이고 4대적인 문벌 귀족들은 아 그래 쟤네가 착하게 말 잘 듣겠다 하잖아. 아 뭐하러 저 멀리 떨어. 야 이거 동북구성 이거 관리하려면 돈이 얼마야. 야 이제 그만하자. 쟤네가 우리 말 잘 듣겠대. 안 개기겠대잖아. 돌려주자 라고 해서 돌려줘요. 그리고 윤관은 귀양 갑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괜히 쓸데없는 짓이야. 군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네가 괜히 쓸데없는 짓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라에 이런 혼란 났어. 이래가지고 오히려 윤관은 귀양 가요. 네, 이게 고려 초기와 중기의 달라진 지배층의 성향에 따른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동북구성을 돌려준 게 진짜 엄청난 나비효과가 다 겁니다. 일단 동북구성을 돌려받은 여진족은 이 동북구성을 근거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기른 다음에 결국 그들만의 나라인 금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나라는 힘을 길러서 그 거란의 요나라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이 송나라마저 쳐들어가서 이 송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북방의 그 중원지방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가 함락되고 송나라의 황제들은 여진족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송나라 황족들이 겨우겨우 남쪽의 양쯔강 이남으로 도망쳐가지고 남송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금나라 얼마나 강했는지 알겠죠? 여진족이 동북구성을 근거지로 해서 금나라를 만들고 요나라 무너뜨리고요. 송나라를 격파해서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망쳐서 양쯔강 이남, 창장강 이남에 겨우겨우 짱박혀 있는 상황인 거야. 아까 선생님이 송나라를 격파할 당시에 송나라의 수도가 무너지고 황제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이게 정강의 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중국 3대 구역 중에 하나야. 이때 이제 수도가 함락이 되고 송나라의 두 황제 휘종과 흠종은 역사에 이렇게 나와요. 개목걸이에 채워가지고 개처럼 여진족의 땅으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나라가 완전히 중원의 지배자가 된 금나라가 고려에 말하는 거야. 우리 고려 이분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자 꿇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 오히려 사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얘들아 금나라가 우리한테 바로 칼 안 대민 이유가 뭔지 알아? 지네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 그래 니네가 우리한테 그때 동북구성 돌려줬잖아. 그때 우리가 동북구성 돌려받을 때 약속한 게 있었지? 고려로는 돌멩이나 던지지 않겠다. 그거에 대한 보답이야. 이 지금 무릎 꿇고 얌전히 우리 말 들을래 아니면 맞짱 한번 떠볼래 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금나라의 4대 요구에 당시 고려의 지배층 문벌귀족이라고 했죠. 보수 4대 신라 계승의식. 그 문벌귀족의 대표가 이자겸이란 사람이었어. 이 이자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아 형님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이자겸은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지배층의 성향이 바뀐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 얘들아 지금 고려가 금나라를 이길 순 없어요. 사실 고려가 금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으면 금나라가 거란과 송나라를 칠 때 후방을 위협했어야 돼. 실제로 요나라나 송나라 모두 고려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가 쓰러지면 다음은 니네 차례야. 빨리 너네가 후방에서 금나라를 괴롭혀줘야 이때처럼 이 삼각 간의 균형이 맞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고려에 지원 요청을 하지만 고려는 끝끝내 군대를 보내지 않아. 그리고 이미 함께 싸울 요나라도
그리고 송나라도 모두 무너진 마당에 고려 혼자 지금 금나라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때 4대국을 안 받아들였으면 고려는 정말 진도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어. 물론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배층의 성향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은 금나라의 4대국을 받아들이고 고려는 금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돼요.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도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왜 저 오랑캐의 고개를 숙이느냐, 우리가 다시 초기의 고구려 계승의식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런 이자겸의 금나라 4대 요구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터져나와. 그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 중기 문벌귀족의 지배기 때 여진족의 금나라와의 외교관계도 살펴봤습니다. 여기 윤관이 별무반의 조직관 까닭 나오고요. 여기 외교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 나오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고려 초기 고구려 계승의식의 자주적 개혁적 성향을 가진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할 당시의 거란족과의 관계, 1차, 2차, 3차, 서희의 외교단판, 양규, 강감찬의 휘주대첩, 그 이후에 나성과 천리장성, 초두대장경, 7대실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수적이고 과대적이고 신라계 승현실시가 갖고 있던 문벌귀족의 지배기 때 금나라와의 관계, 정벌과 사대,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이자겸이 수용한 것까지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잠깐 해볼게요. 이거 오래 안 걸려. 고려의 대외교류입니다. 고려 대외교류 같은 경우는 고려는 주로 이제 송나라랑 대외교류를 하게 되는데 고려는 당연히 선진문물을 수용할 목적이고 송나라는 거란을 견제할 군사적인 목적이었고요. 자, 대표적인 무역항만 살펴보시면 돼요.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바로 여기 수도 개경 근처에 있는 병란도라는 곳입니다. 이 예성강이 흐르는 곳에 있는 무역항이거든요. 이 병란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고려가 얼마나 대외교류가 활발했냐면은 이런 당연히 주변 나라들과의 교류는 당연한 거고요. 멀리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어요. 병란도에.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발음할 때 고래, 고래, 고래 라고 해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동방에 고래라는 나라가 있다 해서 이게 서양에 들어가서 고래? 고래? 코리아가 된 거야. 오늘날 코리아가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발음한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고려가 이 병란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웃나라랑 교류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무역항은 병란도다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병란도냐? 이건 여러분이 그 전에 배웠던 신라랑 연결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울산항이었죠. 그리고 지금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병란도입니다. 자,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수도 근처라는 거예요. 울산항 같은 경우는 고려의 수도인 금성, 경주 근처고요. 병란도 같은 경우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 송악 근처예요. 왜? 당시 수입하는 대표적인 품목이 뭐야? 봐봐. 서단, 서적, 비단, 약재, 악기 등 다 뭐예요? 사치품이란 말이야. 주요 수입품. 그리고 이런 사치품을 수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배층인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지배층이 모여있는 수도, 그 근처가 대표적인 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무역항이 또 있었죠? 신라 하대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만들면서 한동안 여기가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또 유명했었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29번 프린트를 통해서 수능과 하는 것 문제로 이 대외관계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